자, 오늘 뜨거운 테마는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원전 해체 관련 테마가 오늘 또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르비텍 저희가 네. 한참 또 잘 가다가 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원전 해체 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원전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원전 쪽이 많이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는 원전 해체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기사들도 그러고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저는 좀 천천히 보자라는 주의기는 해요. 네, 그런 의미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업을 세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방사능 폐기물 처리하는 원자력 사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원전 가동을 하다 보면 안전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ISI라는 안전 검사 사업, 그다음에 항공 사업을 해요. 근데 3분기 때 적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안전 검사 사업 자체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르비텍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걸 주제를 정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원전 해체 관련된 테마 때문에 조금 움직였었는데 네. 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뭐 내년에 고리 1호기 해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8년도에 상업운전 시작해서 거의 이제 한 40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사들 중에 보면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전 세계 원전이 600개인데 해체된 건 21개밖에 안 된다. 뭐 앞으로 영구 정지돼서 해체를 해야 될 게 200개가 넘는다. 근데 한 기 해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글쎄요. 1조 들어간다. 1조. 네. 네.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100년 동안에 500조 시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년에 500조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이면 5조고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국들 많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이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해체 기술 수준으로 보면 한 82% 정도여서 자국에서 해체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라는 정도인데 한수원에서는 또 이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원전 해체 전문가 과정. 그래서 열심히 양성을 하고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외에서 수주 받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원전 수주 쪽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야 우린 수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니네를 꾸준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해체까지 도와줄 수 있어. 이 패키지거든요. 네,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여서 사실은 경험치가 쌓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습니다.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그러면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원전주 위주로 네. 네, 보시는 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